저는 이제 이 강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포감을 가졌어요. 이거를 왜 한다 그랬을까 후회도 많이 하고, 이제 저한테 제의를 했던 분을 원망하고, 그리고 후회를 되게 많이 했죠. 후회를 너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막 다가올수록 지난주 주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유료 강의인데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유료라는 게 너무 저에게 부담을 줬고요. 갑자기 이제 어제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내가 뭐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건 이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에이 그래 정말 잘하자 이렇게, 이게 썩소라고 이제 찍은 건데, 강의 신청 안한 사람들한테 후회하게 정말 강의 정말 멋지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원래 꿈이 뭐였냐면, 이제 저는 좀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돌면서 그 과학자로서의 꿈을 좀 갖게 해주거나 이런 게 이제 제 꿈이라서, 이제 한몇년 전부터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번 강의를 계기로 더 이제 더 스타 강사가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이제 화려하게 더 서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